네, 오늘은 유명산 자생식물원에 왔어요. 한꺼번에 모든 숲을 가볼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와보는데, 여기도 이제 가을빛이 많이 사위였네요, 진짜. 그래도 오늘 햇살이 참 좋거든요, 오랜만에. 와, 생눈으로 보는 이 햇살 반짝반짝한 이 나무의 색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. 올해 물론 해마다 가을을 맞지만요, 그때 어떤 상황이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풍을 바라보는 그 빛깔을 대하는 마음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. 올해 유난히 저는 이 단풍의 빛깔들을 좀 마음 깊이 들이는 것 같아요. 유명산 자생식물원입니다. 유명산 자연휴양림 오시는 분들은 이 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토종 자생식물들이 그 계절별로 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이른바 복수처부터 깽깽이풀, 노루귀 모든 애들이 다 올라옵니다. 네, 관암풀도 있고요. 칼립용담 뭐 가을엔 그런 애들 다 있고. 야, 뒤에가 낙엽송 숲이거든요. 이제 얘네들이 빛을 좀 단풍들이 발해가면 쟤네들이 이제 노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지난주에 만났어도 정말 예뻤겠어요. 색감 너무 예쁩니다. 막 여러 가지 노란색, 황금색, 고동색, 갈색,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진 이런 색감들. 정말 풍요롭다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. 여기가요, 이제 봄이 되면 귀룩나무도 있고 또 버드나무가 새순이 돋는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, 진짜. 여기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잔디광장 있는데 그쪽도 뭐 이렇게 그냥 서둘러 여기로 쭉 올라가시면 한 20분 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잔디밭에 이렇게 돗자리 다 깔고 누워서 하늘 보시면 정말 긴 숨이 달게 쉬어집니다. 숲에서 살때 제가 종종 사람들하고 같이 찾아오는 곳이에요. 잔디광장입니다. 지금 색색의 사위어가는 것들의 색깔이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는 이 은은한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. 이제 여기 돗자리 딱 깔고 누워있으면 천국이죠. 돗자리를 가져왔답니다. 그 맛을 아니까요. 계절이 가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. 불과 몇 주, 1,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파릇파릇 뭔가 생기가 있는 그런 숲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물러나는 그런 계절을 뭔가 마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숲이네요.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잣나무숲 엄청 예뻐요. 저 뒤에 산들과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웅장해 보입니다. 유명산에 오시면 여기 꼭 오셔서, 여기 여름제 되면은 온갖 곤충들이 잔디밭에 뛰놀아요. 아이들하고 와서 곤충 잡기도 재밌고요. 물론 놔주셔야죠. 네.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른들은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그러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.